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부 합의를 축하하고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아부가 좀 심하네요. 당신을 진박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반기문 사무총장은 여야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어 반반 총장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확실히 센 쪽에 붙어 꽃가마를 타려는 것 같습니다. 냉혹한 정치판에서 반 총장이 기름장어 같은 친화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올해는 총선의 해죠.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구 몇 곳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찍어내기 당한 대구 동울의 유승민 의원, 김부겸, 김문수 빅매치가 확정된 대구 수성갑, 순천 곡성에 예산 폭탄을 던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재선도 관심거리죠.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이준석 씨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서울 노원병도 판돈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안철수 의원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까지 3자 대결이 성사됩니다. 말풍선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